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한국선주교회는 주교회의를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논의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남북한의 합의 내용에 대해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세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후 공동선언 발표 생중계에서 한민족과 전 세계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차다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록 초보적 단계지만 군비 통제와 군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 이행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한국천주교회는 주교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족 화해와 항구적 평화의 좋은 열매를 맺어 기쁘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의 민족화위원회 총무 이은영 신부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새롭게 펼쳐지는 평화의 분위기에 아주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이 선언문을 이렇게 실천해 나감으로 해서 이 한반도의 참된 평화, 그것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에 어떤 평화의 따스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민족화의 사도직 담당자들은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군축 이행 합의를 평화의 첫 걸음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백장현 한신대 교수는 지금까지 군사정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남북이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가 있는데요. 현재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서로 도발과 보복이 지속되면서 생긴 공포의 균형 때문인데요. 여기서 남북이 공동으로 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사적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해나가는 게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남승원 신부는 평화는 치유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대 간에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에 존재하는 남북 간의 온갖 적대감을 치유하고 화해로 성화시키는 모든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모든 상처와 그 치유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 교구 전국본당 민족화해 분과장인 강성숙 마리아 씨는 분단의 큰 상처를 갖고 있던 한 형제 간의 사랑의 추억이 아름다운 만남과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카톨릭 신자들이 매일 같이 9시 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컸습니다. 매일 미사 책에 북한 동포들을 위한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신자들이 뭐 한 달 동안 미사 후 기도나 미사 전 기도나 이렇게 해서 바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늦었지만 70여 년 만에 한반도 가을에 찾아온 알찬 평화의 결실. 이제 교회도 한국 사회도 평화의 장인이 돼 뒤늦게 찾아온 이 소중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건설해 나가는데 다 같이 투신하고 헌신해야겠습니다. CPBC 오세택입니다.